체리튼. 오늘은 제 친구 남편의 엄청난 비밀을 말해드릴게요. 대학 동기인 미연이는 연예인 뺨치는 밈으로 유명했어요. 미연이 쟤는 어쩜 볼 때마다 예뻐지냐. 저런 애들이 업계 자산가한테 시집 가더라. 부러워라. 누구랑 결혼할지 진짜 궁금하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얘들아, 나 다음 달에 결혼해. 뭐? 결혼? 너 남자친구도 없었잖아. 대체 누구랑? 아주 잘생기고 다정하고 나밖에 모르는 남자. 내가 하는 말이면 전부 들어주고 날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주거든. 이 사람이 내 운명의 남자야. 야, 제대로 된 사람 맞아? 사기꾼 아니야? 아니야. 직업은? 나이는? 돈은 있대? 직업은 딱히 없고 나이는 나보다 연상에다 돈도 별로.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직업도 없고 돈도 없다고? 대체 그런 사람이랑 왜 결혼해? 얘들아, 우리 여보 그런 사람 아니야. 어? 웨딩업체 전화네? 네, 여보세요. 이상한 사람한테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말려야지. 얘들아, 웨딩업체 쪽에 문제가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 자세한 건 다음에 말해줄게. 결혼식 예약하러 가나 봐. 야, 미연이 뒤를 밟자. 어차피 웨딩업체를 혼자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 어떤 사람인지만 보고 오자. 그래, 이건 다 미연이를 위해서니까. 그렇게 저희는 미연이 뒤를 따라갔죠. 제 남편이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서요. 아, 안 보여. 저 화분 뭐야? 좀 더 숙여봐. 나 안 보여. 야, 밀지 마. 넘어져. 응? 규리야, 민지야. 미연아. 이건 그러니까. 저게 남편? 그냥 인형이잖아. 얘들아, 이건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지? 진짜 남편은 어디 있어? 이 사람이... 아니, 이 배기가 내 남편 맞아. 뭐? 사실 대학에 다니면서 인간관계에 너무 지쳤었어. 남자들은 내 외모만 보고 여자들은 날 여우라고 뒷담하고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낼 때... 넌 응? 마음이 정말 아름답구나. 난 네가 어떤 모습이든 항상 네 옆에 있을게. 이 타케야쿤만이 날 진정으로 바라보고 사랑해줬어. 그래서 이 타케야쿤과 결혼을 결심한 거야. 말도 못하는 베개 인형이랑 어떻게 결혼을 해? 아니야, 말할 수 있어. 난 네가 어떤 모습이든 항상 네 옆에 있을게. 그래도 말은 하네. 심지어 목소리도 좋아. 아무튼 그래도 살아있지도 않은 거랑. 야, 김민지. 하지만 난 타케야쿤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어.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전부 타케야쿤 때문이라고. 미연아, 우린 네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미안해, 우리가 너무 소홀했지. 아니야 얘들아, 대신 내 결혼식에 너희들이 와주면 좋겠어. 당연하지, 내가 소리도 데려갈게. 그래, 부케 받을 사람도 데려올게. 그렇게 미연이는 모두의 축하 속에 좋아하는 캐릭터와 결혼했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요. 나도 50살까지 결혼 못하면 캐릭터랑 결혼을. 오늘은 유명 배우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앨리스, 오늘 인터뷰 잘하고 와. 고마워 매니저 오빠, 다녀올게. 뉴욕 투나잇 쇼, 오늘은 헐리우드 최고의 스타 앨리스 킴을 모셔봤습니다. 하이, 반가워요. 앨리스예요. 오늘은 한 번도 밝힌 적 없는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갓난아기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지만 다행히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헤이, 너희는 어른 되면 뭐 하고 싶어? I wanna be cool chef. 난 배우! 멋있는 액션 해보고 싶어! 이렇게! 슉슉! 으! Are you okay? Oh my god! 저게 뭐야? 제 몸에 이상한 문신이 있어! 악마의 손가락 같아. Disgusting. 저는 제 허리에 문신이 항상 싫었어요. 오케이, 왕자 역은 정해졌으니까 인어공주는 누가 할래? 제가 하고 싶어요. What? 난 문신 있는 파트너는 싫단 말이야.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허? 허리에 문신이 있는 인어공주? It doesn't make sense. 내 말이 맞지? Yeah, 쟨 인어공주 못 입을걸? 쟤 문신 진짜 징그럽더라. Much like 악마의 손가락 같아. 대디! 무슨 일이니?
문신 가지고 놀려요. 제 몸에 왜 이런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그건 너를 데리고 오기 전부터 새겨져 있었단다. 너의 친부모님을 찾는다면 비밀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유명해져서 가족을 찾게 되었다고? 바로 이거야! 그 뒤로 저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연기가 빛을 보는 날이 찾아왔죠. 앨리스 씨! 어? 안녕하세요. 뉴욕 에이전시에서 왔습니다. 앨리스 씨에겐 재능이 보여요. 저희 에이전시와 함께하는 게 어떠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매니저가 계속 노력해준 덕에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죠. 이제서야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네요. 그 문신 바로 이거예요. 와우! 소 스페셜한 문신이네요. 시청자 여러분, 이 문신에 대해 아시는 게 있다면 연락주세요. 잠시만요! 어? 제가 그 문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 오빠! 그 문신 나한테도 있으니까! 저거 봐! 합치니까 나무 모양이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매니저 오빠에게! 사실 이건 저희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겁니다. 부모님께서 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저와 동생을 입양 보내야 했을 때 언젠가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문신을 새긴 것이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동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신처럼 우리 가족은 한 뿌리의 나무로 다시 만날 테니까. 매니저 오빠가 정말 내 가족이라고? 내가 무명 배우일 때부터 제발 앨리스에게 배역 하나만, 가족처럼 날 도와주던 매니저가 진짜 내 가족이라니. 오빠! 앨리스! 두 사람의 이야기는 화제가 되었고 앨리스 씨는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졌어요. 지금 앨리스 씨는 다시 찾은 가족과 함께 더 큰 무대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네요. 운명이란 정말 신기하죠. 저도 매니저 같은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공주가 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학교에 공주애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야, 오늘도 우리 주애 옷 예쁘게 입고 왔네. 이름이 공주애라고 진짜 공주인 줄 아나 봐. 이건 엄마가... 관심 없고 내가 부탁한 건 가져왔어? 그게... 지갑 여기 있네? 안 돼, 내 거! 에게 꼴랑 1,000원? 나 주애야, 내가 돈 좀 많이 갖고 다니라고 했지? 돈이 없어서... 야, 왜 맨날 돈이 없어? 너네 집 거지야? 거지? 아이고, 우리 공주님 예쁘기도 하지. 할머니, 나 진짜 공주야? 그럼, 우리 주애는 공주고 말고... 아휴, 구질구질하다. 이름이 공주면 뭐해? 거지가 따로 없네. 거지 아니야. 뭐? 우리 집 거지 아니라고! 할머니가 나보고 공주랬어! 공주! 공주! 뭐? 네가 공주? 하!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모! 아미, 눈을 네모나게 떠? 스톱! 뭐야? 멈추시오. 뭐야? 이 코스프레 덕후들은? 공주님께 무례한 짓은 그만두시오. 공주? 저기 봐! 저거 봐! 여왕 폐하납시오! 반갑다, 주애야. 난 이웃나라의 여왕이자 네 할머니의 언니, 엘리자베스 모니카 베아트리치 막시무스 3세란다. 여왕님? 네 할머니는 조선에서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성안의 화려한 삶보단 평범한 여자로 살기를 선택했단다. 그러셨군요. 나는 내 나라와 결혼해 평생을 살았기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직계 후손을 남기지 못했어. 그래서 말인데... 갑작스럽지만 내 뒤를 이어 여왕이 되지 않겠니? 에? 저보고 진짜 공주가 되라고요? 물론 갑자기 지금까지의 소중한 일상을 포기하긴 쉽지 않겠지. 강요는 아니니 천천히 생각해보고. 할게요. 한다고요. 공주. 소중한 일상은 개뿔. 공주애가 진짜 공주가 되다니. 이제 우린 죽었다. 빨리 도망가자. 어디에 가니? 대관식 후엔 화려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독이라도 들었을까봐? 공주마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이 녀석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야, 너 뭐하는 거야? 됐다. 너희같이 미개한 평민들이 뭘 알겠느냐. 감사합니다, 마마. 평생 따르게 싸웁니다. 앞으로 느긋하게 괴롭혀주마. 어?
아, 뭐야? 야, 공주애. 누가 수업 중에 내 퍼즐러 잘해? 어? 어허, 무엄마도 나. 감히 천민 주제에 공주의 단점을 깨우다니. 뭐라고? 헐, 선생님한테. 우리 부딪혔나봐, 어떡해. 꿈이었어? 어. 공주애! 당장 책 펴고 공부해! 공주애는 비록 여왕은 되지 못했지만 꿈에서 본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1년 후 학생회장이 되었다고 해요. 어쩌면 제 혈통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서기부자의 손녀라든지. 오늘은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옆집에는 느긋한 할머니가 살고 계세요. 할머니는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여보쇼? 오말숙씨 되시죠? 나가 오말숙인데 뉘이쇼? 네, 수고하십니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수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누구? 서울중앙지검 박철수 수사관이요. 에이? 박철수 수사관이요. 술 사달라고? 술 사달라는 게 아니라 수사관이라고요. 수석이라고? 축하야. 아, 나 진짜 경찰이요. 뭐? 병철이? 병철이가 아니라 경찰! 아, 내 손주 병철이 웬일로 전화를 해서 술을 다 사달래냐. 이 할머니가 진짜 귀가 먹었나? 돈 줄까?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많이 한 100만원 정도? 아이고, 너도 이제 장가갈 나이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냐? 저도 양심 있죠. 그래, 전에 보냈던 대로 보내면 되지? 아니요, 아니요, 다른 통장으로요. 가만히 있어보자. 돈을 보내려면 은행을 가야 해서. 인터넷 뱅킹 안 되세요? 좀만 기다려. 요 앞에 은행까지 5분밖에 안 걸리니까. 아, 네. 내가 보이스피싱 업계에 팔을 디딘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구만. 이번에야말로 실적을 올려서 보이스피싱계의 전설 린자어밍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어. 아이고, 큰일이네. 무슨 일이세요? 글쎄, 신발끈이 풀렸지 뭐냐. 예? 아니, 난 또 뭐라고. 그딴 건 묶으면 되잖아요. 그치만... 슬리퍼인걸? 슬리퍼가 신발끈이 어딨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빨리 은행이나 가세요. 뭐냐? 아차! 또 왜요? 우리 댕댕이 밥 주는 걸 깜빡했네. 그런 거 다녀와서 줘도 되잖아요. 뭐시? 이런 인정머리 없는 놈. 그 작은 것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진짜 빨리 밥 주세요. 아이, 저 또 왜요? 야, 이 무식한 영감탱아, 장기알을 거기다 두면 돼? 이 알망구가 또 은수질이네. 저리 안 가. 자네 개못함. 뭐 하시는 거예요? 댕댕이 밥 주러 가신다면서요? 우리 댕댕이가 딴집개랑 처음 못나서 야상 갔다지 뭐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용돈이나 보내요! 고체지 좀 말어, 이 녀석아. 다 왔으니까.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고기나 먹어볼까? 뭐야, 당신들! 당신을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그래, 일은 좀 할 만하냐? 네, 가르쳐주신 덕분입니다, 청장님. 청장은 무슨, 은퇴한 지가 언제인데. 잘 지내시죠? 나야 뭐 손주 보는 맛에 살지. 우리 병철이가 벌써 3살이요. 뭐? 병철이가 3살? 이 할망구가 감히 날 속여? 너나 남들 속이지 말고 똑바로 살아, 이놈아! 보이스피싱이라니 정말 나쁜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도 거짓 전화에 속지 말고 할머니처럼 멋지게 대처하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규리 언니가 비행기에서 겪은 놀라운 일을 들려드릴게요. 저랑 규리 언니는 오사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언니, 옆에 여자분 임신하셨나봐. 배가 엄청 커. 그러게, 저 정도면 임신 8개월 아냐? 맞아요, 그 정도 됐답니다. 들렸나봐. 신혼부부신가봐요. 네, 아기한테 좋은 구경 시켜주려고 일본 갔다 오는 중이었어요.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지? 엄마야! 뭐지? 우리 대박이 정말 활기차죠? 대박이가 빨리 나오고 싶나봐.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곧 출산하는 거 아니야? 네? 승객분이 출산을 한다고요? 뭐야? 아기가 날 것 같대. 어떡해. 혹시 승객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아니 저희는 괜찮... 있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진짜 의사가 있어? 왠지 나 치근데. 그만큼 유명한 거 아니야? 아, 다행이다. 잠깐만요. 저희 아는 괜찮다니까요. 보호자분은 조용. 지금 상태를 보면 이건
당장 제왕절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왕절개요? 하지만 지금은 무리예요. 간호사와 마취사가 있어야만 집도가 가능합니다. 그들만 있다면. 간호사랑 마취사가 다 있을 리 없잖아요. 어떡해. 어? 네, 간호사 있습니다. 마취사도 있습니다. 진짜 전부 있다고? 잘됐다. 수술 키트는 여기 있어요. 다행이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환자분, 저희를 믿으십시오. 마취사, 마취약 투여 부탁드립니다. 투여하겠습니다. 여보, 안 돼! 이것들 돌팔이 아니야? 여보! 아저씨, 진정하세요. 의사를 믿으세요. 아니, 그게... 어느 상황에서라도 임산부의 출산을 돕는 것, 그것이 의사의 일이죠.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발 무사 출산하시기를. 절개 완료. 아이를 꺼내겠... 어? 저건... 도롱뇽? 인간의 배에서 도룡뇽들이 나오다니. 이건 유전자 변형인가?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젠장! 어떻게 이 역자리 왕 도롱뇽들이! 완전 망했다! 알고 보니 그 부부는 환경 파괴 장려단체라는 동물 밀수입자들이었어요. 실리콘 배 안에 동물들을 숨겨서 운반해왔던 거였죠. 결국 두 사람은 경찰들에게 잡혀가 벌을 받았답니다. 도롱뇽들은 동물협회에서 무사히 보호받고 있다고 해요. 임산부로 위장해 동물을 밀수입하려고 하다니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를 더 좋은 데 쓰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은 한 민폐 커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오면서 친오빠 집에 얹혀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집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다이나. 냠. 맛있어요? 맛있다. 나 고기도. 고기? 지금 뭐해? 우리 다인이 밥 먹여주는데? 오빠가 그걸 왜 먹여주냐고! 무슨 다섯 살 애도 아니고! 남이야, 왜 그래?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집에서 여자친구랑 동거하질 않나! 다 큰 여자친구 밥을 떠먹여주질 않나! 오빠 지금 저 여자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남이야! 오빠! 나랑 같이 놀자! 회사 가지 말고 나랑 인형놀이 해! 응? 다인아... 그래도 출근은 해야지. 싫어. 나랑 같이 놀아. 다이나. 아이고, 여자친구인지 딸인지 모르겠네. 다인씨, 그만 좀 해요. 오빠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 가지 마. 그러지만 남이야. 다인이가 무서워하잖아. 아휴, 아주 대단한 커플 납셨어. 오빠의 여자친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야! 내 시원한 향수. 내 날생로랑 립스틱. 다인씨!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얼마짜린 줄 알아? 울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할... 다인아! 괜찮아? 다인아, 우리 공주님 괜찮아요? 또... 오빠! 오빠 여자친구가 내 화장품 다 망가뜨렸잖아! 저걸 일부러 그런 거라니까? 우리 다인이 이제 괜찮아요? 많이 무서웠어요? 못 참아. 어? 못 참는다고! 야, 정대휘! 다인씨! 일어나! 남이야! 민폐도 정도껏이어야지! 지금 이게 뭐하는 거야? 그만해라! 그만 못해! 그쪽은 갓난아기도 아니고 대체 뭐하는 거예요? 내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건 선을 넘었지! 지금 울음이 나와? 선남이! 도대체 언제쯤 우리를 알아볼 거야? 뭐? 다인이 우리 딸이야! 무슨 소리야? 오빠 여자친구가 아니라 딸이라고? 너랑 나 남매 아니고 부부야! 대체 무슨... 뭐야? 남이야! 정신이 드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남이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을 떠올린 충격으로 인해 쓰러지신 것 같네요. 환자분은 여태까지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착각 증세를 보이신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제 나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담과 약물 치료만 적절하게 받는다면 금방 나을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나야말로 못 알아봐서 미안해. 여보. 오빠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제 남편이었고 오빠의 여자친구라 생각했던 사람은 제 딸이었어요. 저는 산후 우울증에 걸려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죠. 지금은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으며 열심히 회복 중이랍니다. 얼른 나아서 여태껏 딸에게 못해준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요. 여자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 딸이었다니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네요. 어쩐지 너무 아기 같더라. 오늘은 하수구에 버려져 있던 아기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IT 기업 CEO인 자에드 핫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저의 가정사 때문에 고민인데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들은 인도의 교사 부부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불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입니까?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맙시다.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잖아요. 네, 여보. 응? 아기 울음소리?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설마? 으차! 당연한 아기잖아? 부모님은 하수구에 버려져 있던 저를 발견해 곧장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습니다. 부모는 아직도 못 찾았나요? 네, 이대로면 아기는 고아원에 보내질 겁니다. 그럴 수가. 여보, 이 아기 우리가 키울까요? 그럽시다. 저는 그 부부에게 입양되었고 사랑을 듬뿍 아들, 받으며 자랐죠. 축구할까?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IT 기업을 설립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인지. 어? 입양 사실을 말해줘야 할까요? 아직은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죠. 네가 놀랄까봐 말을 못했어. 우린 널 친아들이라고 생각해. 엄마, 아빠, 저 지금 혼자 있고 싶어요. 써나. 저는 혼란스러웠던 나머지 부모님의 연락을 피하며 지냈습니다. 하산아, 집에는 언제쯤 오니? 보고 싶구나. 오고 싴으면 언제든지 돌아오렴. 그렇게 일만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대표님, 로비에 손님이 와 계십니다. 아, 지금은 안 돼요. 곧 미팅 가요. 대표님 부모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엄마! 아빠! 어? 누구세요? 하산아, 정말 보고 싶었단다. 우리가 네 진짜 부모란다. 어느 날 저의 친부모라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왜 찾아오신 거죠? 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뭐요? 자기 애를 하수구에 버린 게 무슨 부모입니까? 하산아, 우리 얘기도 좀 들어주렴. 네가 아기였을 때 큰 하수가 났었는데 네가 그냥 떠내려간 거야. 널 찾으려고 수소문 해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우리 아기 찾아주세요. 그런데 TV에 여보, 네가 나오더구나. 저것 좀 봐. 하수구에서 발견되었다는 걸 듣고 우리 아기라고 확신했단다. 그동안 나를 찾았다고요? 하산아, 보고 싶었단다.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꾸나. 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단다. 엄마, 아빠. 그래서 말인데 우리한테 10억만 좀 빌려주지 않겠니? 뭐라고요? 네가 아들로서 그 정도는 해야지. 너한테는 큰 돈도 아니잖니. 경호원! 내가 널 낳았는데 어떡해. 저 사람들에 대해 조사해봐요. 네, 대표님.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그 사람들은 친부모가 아닌 큰아버지 부부였고 저의 친부모님은 저를 낳고 사고로 돌아가셨던 것이죠. 제가 태어난 날은 홍수가 나지도 않았고 큰아버지 부부는 단지 저를 떠맡기가 싫어서 갓 태어난 저를 하수구에 버렸던 겁니다. 제가 큰 충격에 빠져있던 그때... 하산아... 어? 너무 걱정돼서 와봤단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어...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양부모님은 저를 찾아와 위로해 주셨고 그 후 저는 친부모님의 무덤을 찾아 추모를 할 수 있었죠. 지금은 양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친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소중한 양부모님이 계시니 괜찮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죠. 오늘은 두 모녀가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명이라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네. 어머니는 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저와 장난을 치며 놀아주셨어요. 그러던 중 저희 어머니가 장난으로 고드름을 핥다 뼈가 고드름에 붙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죠. 다행히 수술이 무사히 끝나 어머니는 일찍 퇴원할 수 있으셨어요. 소명아, 나 없이 집안 챙기느라 힘들었지.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야, 고생한 건 엄마지. 어서 집에 가자. 너 좋아하는 된장국 해줄게. 정말? 엄마 최고! 이야, 얼마 만에 맡는 된장 냄새야? 이런 집밥 정말 그리웠어. 소명아, 어서 밥 먹자. 우와, 잘 먹겠습니다. 어라? 왜 된장국이 커피만큼이나 쓰지? 소명아, 어? 맛이 이상하니? 아니야, 맛있어. 아,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응? 엄마, 저 왔어요. 어, 소명이구나. 깜짝 놀래라. 근데 그건 뭐예요? 응, 아, 슈퍼에서 뭐 좀 사왔어. 그럼 제가 들게요.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들 수 있어. 빨리 집에 가자. 엄마가 떡볶이 해줄게. 자, 식기 전에 어서 먹어.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 뭘 넣으셨어요? 왜 이렇게 쉬어요? 쉬다고? 이런 장난삼아 식초 조금만 넣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넣었나 보네. 엄마도 참. 오늘은 김치찌개네요. 맛있게 먹어. 그럼 잘 먹겠습니다. 찌개가 왜 이렇게 달아요? 설탕이라도 넣으셨어요? 그건 영화 지구침공에서 외계인들이 김치찌개에 설탕을 넣길래 장난삼아 넣어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장난을 좋아해도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요새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니야, 엄만 괜찮아. 일단 김치찌개 다시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지금 배고프지? 빨리 만들어줄게. 엄마! 어라? 엄마잖아? 뭐야? 엄마가 왜 저러시지? 설마 외계요? 엄마 음식 맛이 이상해진 건 영화에서처럼 저 사람이 우리 엄마가 아닌 분장한 외계인이어서 그랬던 거였어. 어서 쫓아가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소명아, 여긴 어떻게? 이 나쁜 외계인, 우리 엄마 어딨어? 뭐? 그런 분장으로 날 속일 순 없어. 당장 엄마를 돌려내. 이렇게 된 이상 사실을 밝혀야 되겠네요. 네. 소명아, 그간 음식 맛이 이상했던 건 내 혀가 망가져서 맛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란다. 네? 그럼 방금 그 대화는? 그건 혀의 신경을 깨우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죠. 뭐라고요? 하지만 저번엔 전부 괜찮다고 말하셨잖아요. 내가 말하지 말라 했단다. 네? 내 투병 생활로 고생한 너에게 더 이상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단다. 그래서 너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몰래 내 혀를 치료할 방법을 찾고 있었지. 내가 쓸데없이 고드름으로 장난쳐서 너만 피곤해졌구나. 정말 미안. 이제 요리할 때 도와줄 테니까 다음부터 힘든 일 있으면 반드시 말하게 해요. 약속하세요. 약속할게. 우리 소명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 이후로 소명이는 어머니를 도와 요리를 하면서 서로 더 가까워졌다고 해요. 오늘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겠네요. 남채리, 네 방이나 치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아픈 시어머니를 둔 주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유명 주얼리 회사의 CEO셨어요. 하지만 몇 년 사이에 건강이 악화되어 얼마 전 돌아가셨죠. 아이고, 어머니. 자, 이제 누가 가업을 이어갈지 정해야겠네요.
역시 이 집안의 장남인 내가 물려받아야 마땅하지. 뭐? 저리 빠져. 오빠는 운영을 하도 못해서 쫓겨났잖아. 어머니랑 가장 일을 많이 한 건 나라고. 당연히 내가 가업을 이어야지. 하? 누님은 경제관념이 없잖아요. 한 끼 식사에 200만원이나 쓰는 게 말이 돼요? 유산으로 가계부나 받으면 다행일걸요? 어머니가 사랑하셨다면 분명 저에게 물려주셨을 겁니다. 다들 양심도 없으시군요. 동서? 여보! 첫째 도련님은 지난달에 사기죄로 감방에 다녀오셨죠? 둘째 아가씨는 지난달에 명품 산다고 5억 넘게 쓰셨고요. 그게 뭐? 그런데 어머님의 가업을 이을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럼 남은 건 셋째 뿐이잖아. 우리 아내가 뭘 좀 안 해. 아픈 어머니를 모신 것도 나라고. 가업을 잇는 건 나인 게 당연해. 당신도 할 말 없어. 사업한다고 어머니께 부탁해서 10억 당겼었다가 다 날려먹었잖아.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받는다는 거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박여사님의 유언장을 읽어드리죠. 나 박여사는 역시 장남인 내가 하나뿐인 딸인데 귀여운 막내가 짱이지. 내 회사와 모든 재산은 셋째 며느리 윤소희에게 상속한다. 뭐라고? 저 여자가 왜? 당신이 어떻게?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할게요. 저는 주부라는 이유로 암에 걸리신 시어머니의 수발을 도맡게 되었어요. 애미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병실 청소 좀 해라. 먼지 때문에 수명이 10년은 줄겠다. 인간 청소기를 보여드릴게요. 둘이 먹다 둘 다 죽는 불족발. 병원식 대신 불족발이 당기는구나. 시켜봐라. 안 돼요 어머니. 건강식을 드셔야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씩 늘릴게요. 낮에는 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여보 나와. 그래서 어? 아내가 되어선 아침도 제대로 못 차리고 내가 왜 얘랑 결혼했나 싶어. 여보 어? 자기?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틀린 말 했어? 네가 얼굴이 예쁘기를 해 집안이 좋기를 해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그 후로 전 남편과 서먹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 왔어요. 귀찮게 왜 자꾸 찾아와. 힘들 때는 역시 가족이 함께 있어야죠. 셋째 놈은 어쩌고? 요새 많이 바쁘대요. 응? 그건 무슨 꽃이냐?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카네이션 사왔어요. 내 자식들은 바쁘다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이젠 네가 내 딸 같구나. 어머니 말도 안 돼! 진자식도 아니면서! 저런 근본 없는 여자가? 역시 우리 여보양. 누가 당신 여보야? 우리 이혼해. 당신이랑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 자세한 내용은 따로 얘기하시죠. 다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고 주얼리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제대로 효도하도록 해요.